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전국에서 모인 700여 명의 철인들이 극한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철인 3종 경기. 한 사람이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등 세 가지 종목을 쉬지 않고 연달아 치르는 경기입니다. 특히 강한 체력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로 세 가지 종목을 균형 있게 훈련해야 하는 복합 스포츠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철인들은 극한의 도전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목표는 전체 시간 하프코스 6시간 20분이 목표이고 모두 안전하게 한 분도 다친 사람 없이 그 완주 다 하고 정남진 장흥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늘 완주가 목표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기록 좀 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온 선수들 무사히 완주하고 사고 없이 전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녀 혼성 릴레이와 스프린트, 올림픽 코스와 하프 코스 등 네 가지로 진행됐습니다. 안양면 숨은 키조개 축제장에서 관산읍 죽청리까지 45km 코스이며 종목에 따라 길이를 달리 설정했습니다. 올림픽 코스에서는 남자 부문의 광주 철인 클럽 김성관 선수가 2시간 21분 59초, 여자 부문에서 원주 철인 3종 클럽 이소희 선수가 2시간 44분 56초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강원도 멀리서 왔는데요. 우승에 1등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내년에도 이런 좋은 대회 열어주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기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달리기에서 2등이 안 따르게 조금 속도를 줄여서 데미지를 좀 줄였는데 운 좋게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문별 우승자들이 가려졌습니다. 자원군은 이번 대회를 토대로 철인 3종 경기를 전국을 넘어 국제 경기로 성장시켜 스포츠 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철인 건각들을 위해서 풀코스까지 우리 등량만 바닷가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회는 정남진 장흥 철인 3종 대회가 그야말로 전국 대회를 넘어서 국제 대회도 버금가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전국 철인 3종 경기. 장흥의 새로운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희창입니다.